기후 변화를 말할 때 빠지지 않는 단어 RCP 시나리오. 너무 어렵다고요? 사바나 캣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RCP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대표 농도 경로라는 뜻입니다. RCP는 IPCC 5차 평가 보고서부터 반영된 시나리오인데요. 아, IPCC에 대해 모르신다고요? 그렇다면 상단에 있는 카드에서 한번 보고 오세요. IPCC 5차 평가 보고서는 전과는 달리 RCP를 새로운 시나리오로 사용했어요. RCP는 인간 활동이 대기에 미치는 복사량으로 온실가스 농도를 예측하는 시나리오로 기후변화 대응 정책 수행 여부에 따라 온실가스 농도를 고려하죠. 미래의 사회경제 형태는 예측이 힘들고 객관적이기 어렵기 때문에 2100년 기준 이산화탄소 농도라는 객관적인 지표로 시나리오를 수정한 거랍니다. RCP는 크게 인류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노력 정도에 따라 RCP 2.6, 4.5, 6.0, 8.5 등 4가지로 나뉩니다. RCP 2.6은 인간 활동에 의한 영향을 지구 스스로가 회복 가능한 경우, RCP 4.5는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상당히 실현되는 경우, RCP 6.0은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어느 정도 실현되는 경우, 마지막으로 최악의 시나리오인 RCP 8.5는 저감 없이 현재 추세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RCP 숫자는 온실가스로 인해 늘어나는 지구 흡수 에너지 양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RCP 8.5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940ppm이 되면 현재 이산화탄소 농도가 420ppm이니 지금보다 2배 이상 커지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RCP 8.5에 도달한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연평균 기온 약 4.7도 상승 예상, 여름 일수는 약 177일, 즉 1년의 절반가량이 여름이 되는 것이죠. 여름 일수가 증가하면 그만큼 폭염과 열대야 일수도 늘어나게 되겠죠. 폭염 일수는 약 36일, 열대야일수는 무려 45일. 2021년 기준 폭염일수가 18일이었고 열대야일수가 21일이었으니 지금보다 약 2배가량 증가하겠네요. 무려 한 달 넘게 밤잠 설치는 열대야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랍니다. 눈을 돌려 바다로 가볼까요? 2100년 전에 해양생물 중 최대 90%가 멸종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해양 박테리아까지도 대량으로 사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상대적으로 해양생물은 덩치가 크고 수명이 긴 종이 기후 위험에 더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상어와 고래 같은 최상위 포식자가 하위 포식자보다 더 높은 멸종 위험에 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수면 상승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해수면은 약 1.1m가 상승하게 되고 침수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약 172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인류가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고 이대로 배출한다면 RCP 8.5에 도달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인류는 정말 생존 전쟁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기후사전 RCP 꼭 기억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쓱 눌러주고 가요. 사바나.